오늘은 청상추를 심은 지 6일째인데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는 홍상추, 여름도 많이 자랐습니다. 6일째인 청상추와 홍상추입니다. 오늘이 7일째인데 청상추, 홍상추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 상추들을 이 스티로 박스 안에다가 이식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홍상추, 청상추를 심은 지 7일째인데, 오늘은 스티로프 박스 속에 일부를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먼저 홍상추. 홍상추 하나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쪽에는 가운데 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홍상추를 삼각형 모양으로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면서도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홍상추입니다. 다음은 적상추, 청상추를 심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만에 많이 컸습니다. 청상추입니다. 잘 커서 텃밭에 있는 채소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만 더 심어보겠습니다. 엇갈려서 한쪽에 세 개씩 심었는데, 가운데 큰거 하나가 더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청상추, 홍상추를 한 개, 나무씩 더 심어보겠습니다. 청상추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그늘에서 자라서 그런지 키만 멀대같이 많이 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주고 물을 잠시 좀 적셔주겠습니다. 줄기에 힘이 붙으면 그때는 비료도 한번 줘볼 겁니다. 씨를 뿌리고 발아한 지 보름 되었습니다. 이곳 베란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성장을 못하고 있네요. 스티로박스에 있는 상추는 집 안으로 옮겨놔야겠습니다. 그동안 춥고 눈 내리고 일주일간 계속되었는데 추운 베란다에 있어서 그랬는지 상추가 크질 못했습니다. 어저께 이곳 거실 한편에 옮겨놨는데 잎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게 출발한 베란다 텃밭이
중간에 추위를 만나 장애가 생겼는데 한번 다시 베란다 텃밭 만들기에 다시 도전해 봐야겠습니다.